한때 사업에 매진했던 김지현. 그러나 장사가 포차할 때. 예, 포차할 때. 손님은커녕 파리만 날리는 상황. 저기 5만 원은 10만 원. 근데 이번 달 월급 언제? 직원 월급이 밀린 모양. 그치.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주말까지만 좀 기다려주라. 또요? 또요면은 계속 저, 그랬다는 거네. 미안해.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외상값. 이상민 15만 원. 이상민 15만 원. 어? 나 50만 원인데? 아니 왜 외상을 하셨어요 형님들? 이 사람은 진짜 상습범이야. 이채연 5만 원. 얼마 안 먹었네요. 노지은 외상값도 없어. 아. 이강미 15,000 원. 최지영 1,000 원. 종주. 아 진짜. 아, 외상값이 왜 이렇게 많아? 아우, 너무 퍼지셨구나. 방법을 찾아보는데 공연 행사라도 더 뛰어야 되나? 그러나 이미 빼곡한 공연 일정.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고? 아, 진짜. 직원들 월급 걱정에 머리가 지끈지끈. 그래서 행사를 뛰어서 직원들 월급 메꿔주고. 한편 가게 오픈 준비를 하던 그때 여보세요? 아, 뭐지? 은행 대출 납기일이었지. 아.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. 그런데 그때 뒷목을 움직일 수 없다? 그녀가 뒷목 잡은 이유는? 가끔 네. 갑자기는 아닌데 저도 자다가 일어나면 잠을 땡길 때가 있어? 안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. 네. 약간 그런 잠자리를 좀 잘 못 자거나 밤이에요? 밤은 아니고 스트레스 스트레스죠. 지금 직원 그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 그래서 행사 스케줄을 많이 잡았잖아요. 상민 씨가 돈을 안 주니까 행사 갔다가 그 양쪽으로 스트레스 계속 받는 거야. 형님이 50만 원 안 줬잖아요. 나 15만 원 안 줬는데. 내가 언제 써놨어? 아니면 혹시 전날 그 스트레스가 하도 많아서 전날에 이제 그 클럽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하도 이제 목을 흔드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? 목이 아프신 거 아닐까? 그런 거 아니야?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? 정답 공개합니다. 정답은 스트레스입니다. 맞아요.